밤사이 있었던 글로벌 이슈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바이두의 AI 챗봇 관련 소식을 준비했는데요. 중국 최대 검색 엔진 바이두가 인공지능 챗봇 경쟁에 합류했다는 소식입니다. 챗GPT와 유사한 서비스인 생성형 AI 어니봇을 공개한 건데요. 내부 테스트를 완료했다고 전했고요. 또 시작은 3월부터 서비스가 출시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바이두 측은 어니봇이 언어 이해, 언어 생성, 그리고 텍스트 이미지 생성 등 다양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했는데요. 사용자가 검색을 하면 기존에 나오던 결과물에 챗봇이 생성한 결과를 함께 보여줌으로써 검색 엔진 통합이 목표다, 이렇게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알파벳도 바디를 공개했고요. 또 챗GPT의 개발사죠. 오픈 AI와 협력 관계를 가지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도 자체 AI 빙을 공개했습니다. 챗GPT 열풍이 더욱 뜨거워지는 분위기인데요. 관련 내용들은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버워치로 유명한 미국의 게임 회사인 액티비전 블리자드가 지난해 4분기 호실적을 기록했습니다. 4분기 결제액과 월간 활성 사용자 수 그리고 매출 또 조정 순이익까지 전 부분이 월가 예상치를 웃돌았는데요. 유명 시리즈들의 신작 발표가 가장 큰 이유였던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다만 23년도 실적 전망은 기대보다 낮았습니다. 팩트셋이 집계한 올해 결제액 규모는 17% 증가 전망인 반면에 이 액티비전 블리자드 측에서는 7에서 10% 증가를 제시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올해 게임 플랫폼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이런 분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또 다른 미국의 게임 회사 테이크투도 실적 전망을 하향 조정했다는 점이 그 결과값이고요. 또 축구 게임 피파 시리즈의 배급사인 일렉트로닉 아츠 또한 모건 스탠리와 웰스파고를 비롯한 주요 월가 투자 의견이 일제히 하향 조정됐습니다. 이 모든 것은 리오프닝과 고물가 여파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점도 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미국의 주요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마무리가 된 가운데 이번 주에는 실적 결과를 바탕으로 월가 투자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JP모건은 아마존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비중 확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마존 웹서비스의 매출이 시장 예상치를 밑돌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낙관적으로 바라본다는 입장인데요. 올 한 해 동안 소매 부분의 성장이 가속화될 것이다, 이런 의견이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또 북미의 소득 수준이 점차 좋아지고 있다는 점도 이유 중 하나라고 덧붙였습니다. 다음은 메타에 대한 UBS 의견인데요. 매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숏 비디오인 릴스의 전망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인터넷 업종 가운데 최선호주로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애플과 알파벳, 이 두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애플에 대해서는 중립을, 또 알파벳에 대해서는 매수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애플은 해당 제품에 대한 이 소비자 수요가 줄었다는 것을 가장 큰 이유로 들었고요. 알파벳에 대해서는 이번에 공개한 AI 챗봇 서비스인 바드가 긍정적인 전망을 가지고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실적에 기반한 투자 의견들도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경기 침체 여부에 대한 이 경제 인사들의 의견을 확인해 볼 텐데요. 관련 전망에 대해서는 엇갈리는 입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제니 옐런 미 재무부 장관의 의견인데요. 미국이 경기 침체를 피할 수 있을 거라는 분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하락하고 또 경제는 강세를 유지하는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 이런 분석이었는데요. 지난 6개월간 인플레이션율은 감소해왔고 또 현재 미국의 노동시장은 강세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경기 침체는 오지 않을 것이다, 이런 분석을 제시했습니다. 반면에 제레미 시겔 왓튼스쿨 교수는 경기 침체 경고를 하고 있는데요. 고용시장이 예상치 못한 강세를 보이면서 연준은 높은 금리를 오랫동안 유지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런 분석을 제시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올 하반기에 미국 경제는 침체 국면을 맞이할 거라는 전망인 건데요. 간밤에 파월 의장도 이 고용 강세가 이어질 경우 고금리를 유지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내비쳤다는 점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뷰 박유진이었습니다.